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빛 건물이 제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회사들의 패널을 둘러봤습니다. 빛은 지붕재나 외장재를 태양광 패널로 구성해 태양열 발전을 하는데 바둑판 문양 대신 매끈한 형태의 패널을 주로 사용합니다. 세종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빛 태양광 패널입니다. 패널 표면에 빛 반사를 해결한 표면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는 솔타일, 솔타일이라는 지붕용 제품하고는 하부는 소럴소럴이라는 벽면용 제품입니다. 측면에는 한월, 해널, 커튼월 타입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들에서 많이 보이는 매끈한 표면 제품입니다. 패널 하지재는 일반 외장재처럼 각관 하지의 앵글로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날 현장에 전시는 안 되어 있었지만 곡면 형태를 가진 제품들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빛이 건물에 적용된 모습입니다. 설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반시스 코리아의 빛용 태양광 모듈입니다. 스칼라라는 제품인데 패널 색상이 다양해서 외부 시공에도 어색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색상은 홈페이지 소개된 내용으로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백레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금속 패널이나 석재 등 다양한 외장재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스 코팅이 되어 있는데 유리 위로 4종의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다른 색상의 패널과 작은 샘플의 모습입니다. 패널을 이용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패널 자체가 하나의 외장재 같은 모습이라 어색함이 없습니다. 설치 단면도의 모습입니다.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 모두 가능하고 일반적인 외장재 설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리 전문회사인 한글라스에서도 빛용 유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색상은 다 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카탈로그 상으로 7가지 색상이 있었습니다. 한글라스의 독자적인 코팅 기술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걸로 보아 그동안 국산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